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 작가 이권복입니다. 오늘은 작가들은 대체 돈을 얼마나 벌까? 작가들은 대체 책을 팔아서 수입이 얼마나 생기는지 대해서 제가 낱낱이 현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점에 가면은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많은 책들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이런 책을 쓰는 작가들은 얼마나 돈을 벌까요? 제가 오늘 그것을 일일이 다 계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가가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한테 컨택을 합니다. 내가 이런 원고를 썼는데, 혹시 출간을 해주실 의사가 있나요? 이러면은 출판사에서 이제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 원고 괜찮은데? 출간 계약 합시다. 하면은 인쇄를 이제 정하게 됩니다. 인쇄. 인쇄라는 것은 책을 한권 팔리면은 나에게 몇 퍼센트를 줄 것인지 그거죠. 이 인쇄의 비율이 뭐 통상적인 범위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8에서 12% 사이로 결정이 됩니다. 8에서 12% 사이. 뭐 책을 처음 낸다. 혹은 뭐 저자가 뭐 힘이 좀 없다. 뭐 약간 좀책 쓰기가 좀 낯선 분이다.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출판사에서도 좀 리스크를 지다 보니까 8%를 이제 보통 제시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보통의 작가들, 뭐 책을 몇권 썼고, 그냥 보통 이제 작가들. 통상적인 인쇄 계약은 10%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주 유명한 분들,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분들, 이분이 책을 쓰면은 어느 정도 판매량이 보장된다. 이런 분들은 이제 10% 이상의 인쇄를 이제 받으시게 되겠죠. 보통 이제 12% 정도 그 사이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쇄 차이가 거의 이제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8에서 12% 사이에서 그냥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보통 책값이 한 15,000원 정도로 생각을 해볼게요. 책값이 15,000원인데 이것을 이제 8%의 인쇄 계약으로 이제 내가 계약을 했다. 이러면은 한 권이 팔릴 때마다 1,200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한 권이 책을 팔리면은 8% 인쇄 계약을 맺으면은 1,200원이 나한테 오는 거고요. 10% 인쇄 계약을 맺으면은 15,000원짜리 책이니까 1,500원이 저한테 오는 거고, 12%를 이제 맺으면은 1,800원이 저한테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15,000원짜리 책이 한권 팔릴 때마다 작가가 얼마나 가져가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판매량만 우리가 예측을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과연 얼마나 팔릴까요? 물론 이제 초대박 베스트셀러라는 책들은 수십만 권이 팔린 책들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출판업계에서 현재 이제 베스트셀러라고 하면은 1만 부만 팔아도 이 책이 1만 권만 팔려도 정말 잘 팔았다. 정말 대박났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뭐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책을 잘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1만 권을 파는 책들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드물어요. 손에 꼽아요, 정말. 그러면은 내가 쓴 원고가 너무 좋아가지고 1만 권을 팔았다고 합시다. 1만 권을 팔았으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1만 권못 팔아도 베스트셀러가 되지만 아무튼 1만 권을 팔았다 가정해보고 작가의 수입을 한번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만 5천원짜리 책을 8% 인쇄 계약을 맺으면은 제가 한 권에 1,200원이라고 했어요. 1,200원에다가 곱하기 1만 부를 하면은 얼마죠? 1,200만 원이 됩니다. 10% 인쇄 계약을 맺었으면은 1,500만 원이 된 거고 12% 계약을 맺었으면은 1,80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1년에 1만 부를 파는 책이 거의 없다. 손에 꼽힌다. 그러면은 1년에 1,200만 원의 수입. 뭐 많게는 1,800만 원의 수입. 정말 대박이 난 책들만 그 정도의 인쇄 수입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작가들이 책을 팔아서 버는 돈. 작가들의 인쇄 수입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1만 부, 정말 팔기도 힘든데, 그 1만 부를 팔아봐야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의, 보통은 이제 1,2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책을 쓰면은 뭐 억대 뭐 인쇄 수입을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진짜
뭐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5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정말 초대박. 우리나라 국민이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책이 아닌 이상은 그 정도 수익을 가져가기 정말 힘든 거죠. 그냥 단순히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고 해서 그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작가들의 인쇄 수익. 많다고 느껴지시나요? 작가들은 대체 얼마나 돈을 벌까? 어떠신가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그 낱낱이 속살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냥 책 쓰기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책만 쓰면 대박이 된다. 책을 쓰면 성공한다. 이런 얘기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컨텐츠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가지신 지혜를 공유한다는 느낌으로 책을 쓰셔야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대박을 뭐 한번 잡아보겠다. 큰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실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오늘 작가들은 대체 얼마나 벌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주제로 글쓰기에 대한, 책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